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장 송죽 조원희동 지역구의원 오세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에 종료된 수원시민의 숲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서 발원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몽골 에르덴섬의 100헥타르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과 전문가 단으로 구성된 수원 시민 봉사단은 현지를 방문하여 생육 상태 등을 점검하였는데 비타민 나무는 실제 시점보다 20%가량 늘었고 토질이 개선되는 등 조림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평가하였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1헥타르의 숲을 조성하면 5헥타르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 합니다. 수원시가 100헥타르의 조림지를 만들므로써 축구장 약 78개 면적인 500헥타르의 사막을 생태 복원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가 장기간 노력하여 구축한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린다면 수원시는 국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은 종료하였지만 사막화 방지 조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궈낸 결과물을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에서 활용하고 공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원 시민의 숲을 경험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은 그 자체로 조림지와 인근 사막화 지역을 비교 체험하며 와닿지 않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에코투어 현장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드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어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용이하며 수원 시민의 숲에서 자라고 있는 비타민 나무의 열매 수확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원 시민의 숲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약 40m 높이의 거대한 징기스칸 동상은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에 1년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기존 징기스칸 동상 관광객의 동선과 겹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수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징기스칸 동상을 방문했을 때도 우연히 수원 시민의 숲을 경유하고 온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은 수원시가 환경 보존을 위해 큰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뤄낸 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델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 브랜드입니다. 유지 관리에 그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국내적으로도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인 동시에 더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원 시민의 숲이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